한국 방위산업이 어느 때보다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잇따른 수주에 성공하면서인데요. 얼마 전 호주에서 들려온 낭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호주군은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 장갑차 15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규모는 1조 원에 달합니다. 단일 유도무기 수출로 국내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LIG 넥스원의 천궁2 아랍에미리트 수출도 최종 사인만 남았습니다. 업계에선 내년 1월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방산의 질주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 현대로템의 K2 전차입니다. 50대의 노후 전차를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노르웨이를 비롯해 오만,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도 K2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사업 규모는 최대 1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기존 운용했던 독일 레오파드의 최신형인 레오파드 2A7V와 경합 중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테스트에 들어가는데 내년 안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투기 도입 사업도 주요 수출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FA-50 개량형을 내세워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규모는 총 1조 1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탈리아 M346등과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5조 원 규모에 달하는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이 호주 시장을 뚫기 위해 경쟁하고 있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K9을 내세워 영국 차기 자주포 사업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무기 수출 확대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 등 지역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이른바 일대일로를 통해 주변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중국은 26년간 방위비가 매년 증가해왔는데 중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로 주변국의 방위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방위 지출비가 5% 증가했는데 대만은 10.6%, 필리핀은 7.5%, 호주는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커가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치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상황입니다. 국가기술진흥연구원이 펴낸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무기 수출 규모가 세계 9위에 올라섰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두 배나 커진 것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와 비교했을 땐 650%나 급증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급성장의 배경에는 한국 방산업체가 기존 주요 수출국들과 견줄 만큼 첨단 무기체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성장했기 때문으로 국가기술진흥연구원은 분석했는데요. 코로나19도 뚫고 전진하는 우리 방산업체들의 위상이 내년 또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